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재밌게 그림 그려봐요. 오늘의 주제는 짜잔! 나무 그리기예요. 나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본 적 있나요? 오,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나무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 기본 모양은 기둥, 나뭇잎. 여기도 기둥이랑 나뭇잎. 여기도 기둥이랑 나뭇잎인데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나뭇잎들이 뭉쳐 있고요. 얘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얘는 나무가 좀 짧고 뚱뚱하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도형으로 표현해 보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랑 해볼게요. 자, 준비물은 이런 크레파스나 아니면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연필, 이것도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두꺼운 크레파스로 한번 해볼게요. 나무를 그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무 보면은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부분과 위에 나뭇잎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그리는 나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네모 모양을 먼저 그려주고요. 이렇게 나무 기둥, 그리고 위에 초록색,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나무가 쉽게 그려져요. 이것도 이렇게 색깔 칠해주면 되겠죠. 집에서 구할 수 있는 미술 재료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크레파스라서 이렇게 금방 쉽게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동그란 나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다른 나무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동그랗긴 동그란데 요번에는 이렇게 기둥을 먼저 그리고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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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칠해주면 이렇게 나뭇잎들이 뭉친 모양으로 나와요. 자, 다 색칠을 해볼게요. 자, 아까 동그라미를 다섯 개를 뭉쳐서 그렸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잘했죠? 자, 세 번째는 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할 텐데 이번에는 나무를 좀 밝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네모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를 이렇게 점점 크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색깔을 칠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큰 나무가 되죠. 자, 조금 키울게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랑 네모, 길쭉한 네모만 이용해서 세 가지의 나무를 그렸어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네모난 기둥과 세모난 모양의 나뭇잎으로 된 나무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무 먼저 이렇게 그리고 길쭉한 네모, 그리고 세모는 어떻게 그리죠? 세모는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세모난 모양이 나와요. 세모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선을 그려서 그 다음에 안을 채워서 그리는 방법을 꼭 써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했더니 세모난 모양의 나무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모를 이용해서 할 건데, 먼저 네모난 나무를 그리고, 요번에는 세모를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점점점 크게.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어머나, 많이 본 나무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도형만 알면은 우리 친구들도 나무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오, 벌써 두 개나 그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떤 모양을 그려볼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나무 기둥을 그리고, 세모보다 조금 어려운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해서 하면 하트 모양 나무가 돼요. 자, 이때 여기 초록색을 조금 변화를 줘서 칠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섞어서 이렇게 칠하면 하트 모양이고 색깔도 다양한 초록색이 들어간 나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하트 나무가 돼요. 자, 모양들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동글동글했는데 이번에는 뾰족뾰족. 여기는 하트 모양. 자, 이런 나무도 그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초록초록한 나무 말고 가을에 볼수 있는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는 똑같이 긴 네모를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색깔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무를 그려서, 아니, 나뭇잎을 그려서 이렇게 색깔을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섞어주면 단풍나무 느낌이 돼요. 여기다가 노란색도 섞고, 붉은색도 섞으면 예쁜 단풍나무가 돼요.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또 그려볼게요. 나무 기둥 그리고 단풍나무인데, 요번에는 이렇게 구름처럼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그리고, 양털 그리기.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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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파마머리 같죠?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하얀 빈틈을 다시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채워주는 거죠. 우와, 별로 안 어려워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굴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또 나무가 완성되죠. 얘는 요렇게 자세히 보면 섞여 있죠? 근데 얘는 동그란 모양, 얘는 뭔가 좀더 풍성한 모양. 자, 그리고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섬에 가면 제주도나 뭐 하와이나 이런 데 많이 거기 가면 볼수 있는 야자나무 있잖아요. 코코넛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코넛 나무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먼저 나무 기둥을 그리고 초록색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분수 그리듯이 밖으로 뻗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를 다시 한번 두껍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안을 채우면 돼요. 이렇게 채워주면은 코코넛 나무가 되죠. 짜잔! 이 나무에 코코넛을 이렇게 그려주면, 오, 이런 모양이 탄생됩니다. 오늘은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봤어요. 나무는 이렇게 나무 기둥은 기본적인 네모 모양으로 그렸고, 여기 위에 모양은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요.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구름 모양, 뭐 하트 모양, 이것만 알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아홉 가지 모양의 나무를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